3천만큼 사랑하는 사우사단 가족 여러분들,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자, 여러분들, 이글거리는 저 사우의 두 눈을 바라봐 주시고, 불꽃 남자 사우의 두 눈을 바라봐 주시고, 포기는 김장나물 때 배추 숫자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두 눈을 바라봐 주십시오. 레이디 앤 젠틀맨, This is great question, This is beautiful question. 여러분께 오늘 질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 중 질문 한 가지를 선택하여 속 시원하게 팩트체크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임영웅, 네가 올래, 내가 갈까 음원 언제 나오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하 제가 사랑의 콜센터로 부를게요. 응원이 발매가 됩니다. 오늘 즉 2020년 12월 11일 정오 12시죠. 각 응원 사이트에서 사랑의 콜센터 파트 34라는 이름으로 앨범이 발매됩니다. 앨범에는 정동원의 미안 사랑해를 시작으로 김희재의 해바라기 꽃, 이찬원의 성은 김이호, 임영웅의 네가 올래 내가 갈까, 영탁의 갈채, 장민호의 장녹수, 임영웅, 영탁, 장민호가 함께 부른 곡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까지 총 7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지난 3일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 34회는 노래하라 1990 특집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날 탑6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는 196, 현진영, 김조한, 천명훈, 서문탁, 이지훈, 신지와 치열한 노래 대결을 펼쳤습니다. 정동원은 태진아의 미안 미안해를 선곡했습니다. H.O.T의 의상으로 깜찍발랄한 매력을 선보인 정동원은 깊은 가창력으로 선배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동원이 노래를 마치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으며 해당 무대 영상은 네이버 TV 기준 조회수 15만을 기록하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베이로의 네가 올래 내가 갈까로 김조한에게 맞섰습니다. 특유의 시원한 가창력과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흥겨운 무대를 완성시켰습니다. 임영웅의 무대에 탑6 앨범 멤버들은 가강수월래를 돌며 흥을 더했습니다. 김희재는 전미경의 해바라기 꽃을 선곡했습니다. 시작부터 간드러지는 꺾기로 시선을 제압한 김희재는 매력적인 미성과 살랑거리는 춤선으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어 영탁은 최영준의 갈채를 열창했습니다. 강렬한 비트에 맞춰 록스피릿 가득한 무대를 선보인 영탁은 시원시원한 음색과 폭발적인 성량으로 시청자들에게 귀호강을 선사했습니다. 장민호는 전미경의 장녹수를 구수한 보이스로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장민호의 흡입력 있는 무대에 출연진들은 100점을 예상했으며 장민호는 모두의 예상대로 100점의 쾌거를 누렸습니다. 이찬원은 특유의 시원한 굵기 창법으로 문희옥의 성은 김이호를 열창했습니다. 첫 소절부터 역대급 시원함을 예고한 이찬원은 현란한 기교로 현진영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임영웅, 영탁, 장민호는 민영탁을 결성해 컨트리 곡부의 Give Me Give Me로 그 시절 추억을 소환했습니다. 특히 세 사람은 중독성 넘치는 댄스로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며 팬심을 자극했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 임영웅, 네가 올래 내가 갈까 음원 언제 나오나요의 팩트체크는 오늘, 즉 2020년 12월 11일 정오 12시에 나온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질문에 시원하게 답변 드렸고요. 다음에도 더 다양한 여러분들의 질문에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